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아저씨 이종원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커플 반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순금으로 제작된 늑대와 여우 커플링입니다. 그동안 14K, 18K로만 제작이 되어 수많은 커플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순금으로 제작이 된 디자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라 그런지 제작 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2주 정도가 걸린 듯 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공개를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공개합니다. 예! 와우, 순금으로 만든 늑대와 여우 커플링입니다. 그동안 14K, 18K로만 만나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순금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꺼내서 자세히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늑대 주변에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반짝반짝합니다. 네, 멋있죠? 그리고 옆에는 네, 그림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우하고 늑대가 같이 각인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조립 구조라 안쪽은 이렇게 좀 비어 있습니다. 네, 이걸 다 채울 수는 없고요. 네, 그럼 한번 살짝 손에 한번 껴볼까요? 이게 지금 장갑 낀 손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장갑을 빼고. 네, 마침 사이즈가 잘 맞네요. 네, 예쁘죠? 이런 느낌입니다. 여자용은 조금 손가락이 작으셔서 네, 여기 끼에다가 한번 같이 껴봤습니다. 지금 남자 세 돈, 여자 세 돈으로 같은 중량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요. 호수만 다른 겁니다. 네, 이렇게 크기 한번 또 살짝 살펴볼까요? 네,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나옵니다. 13.5mm. 이 크기는 뭐 선택하실 수는 없고요. 네, 요 크기는 중량대로 나옵니다. 네, 두 돈, 세 돈 이렇게 나오는 사이즈고요. 에, 손가락 호수에 따라서만 요게 이제 반지가 굵기가 조금 얇아지거나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네, 중량도 한번 그러면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세 돈이면 11.25g이죠. 네, 11.25g. 네, 이렇게 해서 중량이 나왔고요. 뭐 여자형도 물론 네, 나오죠. 네, 순금은 중량이 호수에 상관없이 중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굵기만 조금 예, 가늘어지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모양도 있고 실속 또 생각하시는 커플들이 찾을 수 있는 순금 커플 반지 늑대와 여우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